앞쪽에 이대현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갑니다. 정재석 짧게 건네주고 간택을 완벽한 어시스트 장재석입니다. 앞쪽에 이대현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갑니다. 정재석 짧게 건네주고 간택을 들어갑니다. 정재석 짧게 건네주고 간택을 전자랜드가 지역방으로 승부 바꿨죠? 네. 63대 57 바운티스 넘겨주고 간트 페이크 이후에 들어갑니다. 간트! 원앤슬램! 예. 아, 간트가 페이크 완벽을 벗겨냈고 원앤슬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동 선수도 정말 기뻐합니다. 간트 선수가 슛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심수 선수가 지금 완전하게 페이크에 속았습니다. 예. 장재석 스크린으로 도와주고 있는 간트입니다. 이어받았고 간트 짧게 건네줍니다. 장재석 다시 한번 김민구 득점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유기적인 패스가 빛났던 울산 현대모비스. 장재석 김민구에게 김민구 탑에서 쏩니다.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소중시키는 김민구의 득점을 만들고 있는 이대호 선수입니다. 김민구 바로만 터치면 패스예요. 시에서 엘리오프레이. 네, 예. 오늘 외곽 슛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좀 본인도 좀 답답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어려움을 가져가고 있는 쇼노. 울산 현대모비스의 공격. 장재석 김민구에게 그리고 좌중간 석점 들어갑니다. 네, 장재석 김민구가 비어 있는데 일단 건네주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줍니다. 샷샷 3초 남았습니다. 어렵게 건네주면서 골 밑에서 득점 성공. 이현민 좌중간에서 직접 갑니다. 김민구 짧은 패스 건네주면서 함지훈의 두 점 마무리합니다. 더블 더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구 반칙입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뚫렸기 때문에 지금 유파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좀 할 것 같죠? 예, 이제 앞도 볼 수 없는 양 팀의 승부입니다. 두 번째 시도 성공시킵니다. 김민구 김민구 직접 가다 스피드 모브 아허 마무리입니다. 하진 모비스고 반면 전자랜드는 지금 김나태 선수의 피켓롤 외에는 이렇다 할 공격 옵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현민 비집고 들어가다가 막혔습니다. 샷클락 7초 남았습니다. 김민구 올라갑니다. 김민구 오늘 경기 첫 점포 해결됩니다. 이현민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이현민 죄송합니다. 다른 패스를 주고받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김민구가 쏩니다. 김민구 들어갔어요. 김민구 3점포 되게 뜹니다. 이현민의 패스 다시 김민구입니다. 김민구 직접 갑니다. 부딪힙니다. 김민구 선수가 힘들어요. 예. 예. 오늘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19득점 김민구 박찬희의 패스 잡자마자 쏩니다. 전현우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대현의 리바운드 이대현 피가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2대1 아웃 넘버 김민구 김민구 레이업 득점. 오늘 20득점을 넘기고 있는 김민구입니다.